직접 알아보세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꽁무니 어디가 좀 고생해서 얻어야 이렇게 편하게 얻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특히 원룸 건물 같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그런 건물은 융자, 매매가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매매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정확히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부동산이나 인터넷 그 제가 말한 밸류맵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밸류맵 사이트 봐도 모르겠어 하면 근처 부동산에 물어봐봐요. 음료수 좀 사들고 좀 부탁 좀 들어봐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 뭐 먹이면 거절 못해요. 일단 먹이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정말 남들한테 뭔가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은 내가 이 집을 계약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거짓말은 안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은 그 부동산하고 그 주인하고 자주 거래를 했던 집이면 부동산을 뭐 믿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인터넷에 기사 나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부동산하고 뭐 임대인하고 짜고 어떻게 튀었다, 그죠? 그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 그 어린이집 학대, 어린이집 선생님이 애기를 학대했어. 이게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런가요? 정말 그게 특별한 경우고 정말 희귀 케이스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친절하지 않은 부동산이 되게 많은 건 알아요. 저도 뭐 방금 듣게 봤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은 그런 미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전세 가는데 주인하고 짜고 1억을 타격쳐가지고 5천씩 나눠 먹자. 오케이. 그럼 부동산에서 그 5천 벌라고 간판 샷터 내리고 막 그렇게 까지는 잘 안 할까. 근데 액수가 커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좀 불안하면 근처 부동산 다 알아요. 근처 부동산이면 아 저 건물 좀 이상하다, 저 부동산 좀 이상하다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니까는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세입자 보증금은 처음 불안하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그거 부여 현황 좀 떼달라고 해서 내가 눈으로 직접 보세요. 임대인 계약서 보는 것보다 내가 임대인을 못 믿으면, 내가 임대인이 보여준 계약서를 못 믿으면, 아니면 믿었는데 그 계약서가 가짜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못 믿는다. 그러면은 동사무소까지 못 믿으면은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럼 뭐 월세 살아야죠. 그래서 그리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요. 완공된 건 아니에요. 지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6월 15일날 완공이 돼서 그때부터 이사가 가능한데, 나는 이사 날짜가 6월 15일이 아니고 7월 15일이 한 달 뒤에요. 그러면 계약서를 적겠죠? 계약서를 적을 때 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뭐 매매가는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융자는 3억밖에 없고 세입자 보증금은 하나도 없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아싸, 계약 첫 번째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 건물에 계약서를 적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내가 그 집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서는 6월 1일날 적었는데 이사를 7월 15일날 해요. 근데 또 다른 B가 계약서는 나보다 일주일 뒤에 적었는데 이사를 6월 20일날 해요. 그리고 걔가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를 마쳤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할 때는 이런 거 계산을 잘 해야 돼요. 내가 계약할 당시가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 오래된 세입자들이 이미 차있는 집들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세입자가 이미 차있는 집이면 이사를 뭐 예를 들어 어떤 방이 나오면 비어있는 방이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또 들어가려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내가 이사 날짜가 두세 달 뒤야. 그러면 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달 안쪽이면 뭐 큰 변동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방이 공실이 5개인데 나는 한 달 뒤에 이사했는데 나머지 4개가 일주일 뒤에 이사를 우르르 다 전세로 했네? 그러면 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도 봤는데 6월 1일날 내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확정했자 했는데 6월 1일날 임대인이 미쳐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땡긴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우선순위가 되고 세입자는 후순위가 돼. 이런 예인병할 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도 법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는 부동산 탓이 아니잖아요. 물론 부동산이 그걸 알고 사장님 요 사람이 이사를 이때 하니까 이때 대출 받아서 튀세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정신 나간 놈들이고, 아무튼 이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원룸 건물처럼
이미 세입자들이 다 있는 집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거나, 왜? 은행도 이미 세입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서 경매가 넘어가면 은행보다 세입자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도 이 정도는 남겠다 한 금액만큼만 대출을 해두든지 아니면 안 해줍니다. 은행이 뭐 10원 한 장 손해 보겠습니까?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원룸 건물 들어가시는 분들은 추가 용자가 잡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추가 용자가 잡혔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아, 이 정도 집은 이 정도 보증금 있으면 이 정도 빌려줘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려줬을 가능성이 확실히 큽니다. 근데 아파트나 이제 빌라 이런 구분된게 되어 있는 건 다르죠. 그래서 저도 이거는 사실 정확히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액수가 큰 거, 아파트 뭐 전세 3억, 4억, 뭐 2억 뭐 이런 것들은 이산 날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산 날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봐서 만약에 주인이 6월 1일 날 내가 오늘 이사인데 6월 1일 날 은행에 대출 갔다. 그러면 대출 신청을 함과 동시에 등기부 등본에 뭐라고 준다고요? 이어폰 꽂고 있어서 뭐라고 준다고요? 등기부 등본에? 대출 땡기면? 신청사건. 신청사건?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잔금을 주기 전에 등기부등본 봤는데 아니 신청사건 이슈 해가지고 확인해봐야죠. 근데 멀쩡하다 하면 줘야지. 그거를 돈을, 근데 주인 입장에서 봐봐요. 이거는 정말 만에 한 건이잖아요. 만에 한 건인데 아 나는 불안하니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나 내일 돈 줄래.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돈도 안 받고 입주시킬 입장을 바꿔보면 그런 상황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전세를 조금 나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걸,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건물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세 살면 안 돼요. 왜? 5억짜리가 아파트가 난 전세가 매매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5억짜리가 한 3억 2억 5천 이렇게 돼야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전세로 보통 3억 4억 정도 할 건데 전세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나는 그게 잘못된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누가 알아 그거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사람들은 전세를 살면 안 되고. 그래도 나는 뭐 만약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거는 하늘의 뜻이다.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내가 전세금을 조금 띄어도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전세를 좀 여기 퍼센테이지를 잡고 가는 거고, 나는 한 1년 뒤에 북한하고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땅값이 확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전쟁이고 아니더라도 거품이 확 빠져가지고 떨어질 것 같다 하신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지 전세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에 물어봐도요. 부동산은 아니 막말로 나한테 내가 손님이 왔는데 내가 저 사람 계약 시키고 싶어. 이 사람 이 건물 매매 가격은 20억인데 30억이라고 뻥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지금 한 뭐 90% 유흥자랑 선생님 90%인데 50%밖에 안 된다고 뻥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서 뭔가 어떤 건물에 보증금을 많이 날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 상대로 소송을 하면 100%는 아니지만 한 30% 정도는 아마 그 받는다는 판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 1억짜리 수수료 30만원이에요. 전세 3억이면 120만원이에요. 근데 그 30만원 120만원 벌려고 까딱 잘못하면 1억에 30%면 뭐 날린 금액에 30%니까 뭐 그래 아니면 하루도 1000만원 돈이에요. 1000단이에요. 30만원 벌려고 1000단위를 날릴 위험부담은 안질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맘먹고 사기치고 틸러선 넘들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뭐 나라에서도 못 잡은데 뭐 그걸 어떻게 제가 해결하겠습니까. 아무튼 그거는 그러니까 주변에 한번 그 정도 고생은 해야죠.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얼마나 지금 내 거 유튜브로 방 영상 편하게 손으로 이렇게 보고 막 땀 흘려가면서 막 발품 팔고 이래야 이렇게 라떼는 말이에요. 아무튼 얘기가 길어지네요. 아무튼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많을 거고, 만약 그런 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뭐 댓글로 더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미리 말하지만 뭐
우리 동네 이거 어떠냐 몰라요. 남의 동네는 저도. 아무튼 그래서 지방하고 서울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